벙커원 특강. 저도 이렇게 떠들다 보면요, 내가 참 외롭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뭐 열심히 떠들고 있나,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을까. 상담을 하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를 매일 만나요. 뭐 단골도 있긴 하겠지만 매일 어떤 사람이 나를 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 자체로 이 일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하는데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막 5분 전에도 캔슬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라는 거, 제가 뭐 워낙에 성격이 보기에는 대단히 휴머니스트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런 애는 아니에요. 까칠하거나 이렇게 못되거나 한 애도 아니에요. 전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한테는 거의 이제 뽕발을 뺄 만큼 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으쌰으쌰하는 거 익숙하지 않는 그런 좀 자폐적 성격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일에 특히 상담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큰 힘든 게,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을 상담을 하면 하루 종일 뭐 평균으로 3명이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6시간을 떠들 텐데,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얘기를 듣는데 끝나고 났을 때 되게 허무한 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 얘기를 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한참 짓눌려 있었을 때는 피하고 싶더라고요. 상담을 하기 힘들고 이걸 지속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것들을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창녀가 된 느낌이었어요. 매일매일 남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내가 동해서 이걸 하면 이게 아니잖아. 어쨌든 내가 원한 질문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갖고 온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궁금한 거든 내가 그걸 감당하고 어떻게든 내 기교로 이거를 해탈을 시켜야 되거든. 뭐 열나 많은 방법을 쓰겠죠. 어쨌든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어쨌든 싸고 가게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 소모적이 아닌가. 이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도망을 갔어요. 직장으로, 일로, 뭐 다른 일을 해서.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두지 않고 부업으로 둬야지, 메인은 다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 직장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실패해서 다시 이 일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으면 또다시 저 밖으로 나가서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또 그 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고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는 이게 내 메인이고 이걸 가장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상담을 고르면 된다라고 전제한 거예요. 고객을 고릅니다. 이런 기준에 있는 사람은 상담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와서 얘기해도 내보내고, 뭐 돈 많이 주면 뭐 참아보겠지만 얼마까지 참고, 기준을 정하고, 그러니까 되게 한가해졌어요. 재수없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좀 뭐라 할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골 위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나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가, 특강 준비를 할 때 제일 겁냈던 거는, 어쨌든 평생 홍보를 해본 적도 없는데 혹시나 호기심이나 이런 것만 갖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또 오면 내가 또 이 필터링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나는 그 정도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는 필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아직도 조금씩 힘든 부분은 뭐냐면요, 내 진짜 대화를 많이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는 소모가 있어요. 짐 빠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특강과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상담을 하면서 내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또는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들려주고 싶지만 제약이 너무 많고 원하지 않는 사람, 수준이 안 된 사람,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과 반복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공부했었던 거 열심히 내가 전달하고 싶어서 혼자 스스로 가까웠던 걸 펼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화학습을 상당히 기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인 제 욕망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씨부리고 가야지. 뭐 얻어 걸리는 건 자기들 팔자야. 근데 내가 알고 있고 최대한 경험했고 이거는 정말 나만 아는 거야. 아 이건 득템이야. 이런 것들은 막 미친 듯이 다 펼쳐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돈도 내고 온대. 너무 좋은 거죠. 뭐 차비벌로 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상담을 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벙커에서 기회를 얻은 걸 참 천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건 직업을 가지시건 일을 하시는데 일이라는 비즈니스는 힘든 거예요. 어차피 힘들어요. 언제쯤 편안하게 사나요? 그런 질문 진짜 짜증이 나요. 안 편해집니다. 평생 일어나요. 네, 고통 속에 사십니다. 너무해요. 너무한 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고통스러워지면 됩니다. 속으로 그랬죠. 뭐 이런 상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일단 기대를 저버리세요. 일은 고통스러운 거고 힘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데 견디셔야 돼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 꼬라지에서 무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은행 강도도 못 해요. 이미 높으신 분들이 막 내 이거 1억 5천 막 뜯어가. 우리는 뭐 총 들고 들어가서 뭐 안 되죠. 그리고 시민들이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용뺄 재주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제일 큰 미션은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 이것만 잘하셔도 되세요. 견디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 상담을 잘하겠다, 이걸로 성공하겠다 뭐 아무 기대 없어요. 오로지 이거를 내가 50에도 60에도 죽기 전에도 예약 하나 몇 시 오세요 이거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디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견디느냐. 쾌락이 있어야 돼요. 즉 3번 이 여자 이 훌륭한 이 펑퍼짐한 이 몸매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온 사방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쾌락이 없으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픈 거, 병은 고치거나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순간 병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과하게 치료를 하는 게 요즘 의학의 병폐이기도 해요. 그런데 병을 갖고 오래 사는 걸 택하실 수는 있어요. 아픈 곳을 일주일 동안 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만 안 아프게 하는 데를 저는 찾아가요.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놓을 데가 없거든요. 뭐 복지가 돼 있습니까? 뭐 남편이 있습니까? 짱짱한 부모가 있습니까? 돈 안 벌면 다 연락 끊을 친구들밖에 또 없어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나쁘냐? 저라도 당장 끊습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 그럼 왠지 마음이 멀어져요. 난 그런 인간이구나. 안녕, 미안. 잘 되면 또 그래? 되게 좋네? 너 나 알지? 이렇게 되면 그게 난데. 이런 아주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모든 거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절대로 극복하고 성공하고 아우 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럴 만한 자원도 없고 이왕 타고난 거 아무것도 없이 타고났는데 그래서 이 3번에서 의미하는 내추럴과 센세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공기처럼 무한으로 쓸 수 있는 이 소스를 찾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3번 여자 황녀가 뭐 머리에 이 12개의 별이 달린 왕관과 주변의 상가들 그리고 뭐 보리밭이 자라고 있고 푹신한 쿠션이 있고 욕망이 띠글띠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잠옷을 쳐입고 있는데 자 뭐냐면 자연과 이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우리만의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자원입니다.
이 자원은 왜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냐면요. 첫 번째 생존 본능이고요. 두 번째 쾌락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나다운 거, 내 이 몸 자체가 자연이에요. 나한테는. 그 내가 느끼는 감각이 나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감각적으로 소유하는 경험들은 앞으로도 본인이 힘든 세상을 거쳐서 나가는데 견디는 힘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방탕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들이 내면적으로 정말 즐거울 수 있는 내 감각을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감각은 한마디로 세상에 널려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는 데서 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3번이 나오면 3번 캐릭터들은 그래서 되게 가벼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상당히 순발력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재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거. 그 어머니들 보면은 애들 야채 안 먹는다고 막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특히 밥상에서 그냥 비타민C 먹이세요. 저 오이 싫어하는데 뭐 오이가 얼마나 시원하냐 비타민이 뭐 많고 뭐 했는데 그냥 싫어요. 그걸 억지로 토할 때까지 먹이는 거 이거 여기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CIA급 고문 아니겠어요? 그걸 입으로 넣나 똥꼬로 넣나 고문은 똑같아요. 그냥 비타민C를 드시든지 영양제를 드시든지 그 결핍이 돼서 일찍 뒤지시든지 결정을 내시면 되는데 매사 쾌락을 추구하시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서 주저하지 않으시는 게 3번이 갖고 있는 강한 힘이라는 거. 그 다음 2번입니다. 예. 하이 프리스트 그레이트 밸런스라고 해요. 뭐 제 거라고 이렇게 좋은 걸 쓴 건 아니에요. 밸런스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밸런스라고 하면 두 개를 놓고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두 개를 놓고 균형을 맞추는 거지만 입체적인 걸 놓고 보면 쉐이프가 달라지는 유연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여사제가 의미하는 그 밸런스는 바로 절대 욕망에 대한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시예요. 인간적이고 욕망에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깊은 내 내면에 있는 속성을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 세상이 바라는 모습,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서 열심히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면서 삽니다. 열등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너 이렇게 못하니 그래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없다면 아무 소리 안 해도 자신감이 없으실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이야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건 그거는 타당하진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부끄러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데 못됐을 때예요.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이 추구하는 게 보면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참 인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상을 하는데 이상형을 상상을 해요. 근데 이상을 꿈꾸는 건 제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 원빈하고 사귀고 싶어. 이런 미친형 같아 없죠? 정말 원해요? 진짜 원빈이 내 이상형을 생각하고 원빈을 만나야겠다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상상을 해도 얼추 그냥 나랑 비슷할 남자를 상상을 해요. 그거 왜 그래요? 양심적이라서 그래요. 에이 꿈에서도 좀 너무했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꿈에서 너무 괜찮은 연예인이 막 저랑 데이트를 하는데 꿈에서도 에이 꿈이지만 너무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대략 알아요. 우리의 수준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게 좋든 싫든 우리의 기준이고 속성인데 이거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한심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나를 평가하고 또는 비난했다고 해서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는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짬뽕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는 짜장을 먹겠대요. 아, 짜장이 아니야. 뭐 파스타를 먹겠대요. 아, 근데 그럼 중국집 가서 넌 짜장을 먹지 그래. 근데 아니야, 난 느끼한 파스타가 좋아. 아, 나 안 땡기는데. 내 욕망은 파스타가 아니고 짬뽕이에요. 여기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가 파스타를 먹는 순간 어떨까요? 걔가 싫어져요. 그 친구가. 파스타 하나 때문에 나 쟤랑 안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나의 열등감을 자극해서요. 뭐 이런 게 열등감이냐 여러분들. 아니요, 매일매일 느끼는 열등감이에요. 내가 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에 밀렸냐? 내 욕망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1등을 해야지. 그런데 10등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등을 해야지 10등을 해서 이거는 목표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나. 짬빵을 먹고 만족해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목표인데 오늘 파스타 먹고 느끼해서 괴로워하는 나예요. 이 갈등, 이 열등감이 쌓이면 진짜 성격 파탄자가 되는 거예요. 1등을 원했는데 10등이 됐으면 30등이 내가 1등은 못하고 10등이 됐어요. 그럼 20등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건 뭐 어떻게든 외형적이든 뭐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내가 내 목표를 못 달성해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돼서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거 다 순 뻥이에요. 지가 못 될 거 다 알아요. 우리 말했죠. 양심적이에요, 은근히. 내 수준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남들 앞에서 뭐 내가 1등을 목표로 했는데 10등밖에 못 돼서 근데 속은 알아요. 10등이면 대단하네. 근데 왜 자부심을 못 갖냐라는 거죠. 왜 남의 눈치를 보고 내 욕망을 매일매일 채우시잖아요. 이게 great balance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여자 뒤에 뭐가 걸려 있죠? 커튼 같은 거 있죠? 커튼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이게 이래 봬도 석류예요. 이 알알이 붉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석류가 그려져 있죠. 근데 이 커튼을 젖히면 뒤에 뭐가 있나요? 바다 보이시나요? 그쵸? 바다 보이죠? 여기 이게 뒤에 나름 수평선이에요. 커튼 뒤에 아주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요. 저 세상이 바로 진짜 우리의 본성이죠. 커튼이라고 하는 욕망의 장막이 뒤에 갈린 진짜 욕망이에요. 근데 저 욕망으로 가려면 커튼에 달려있는 저 알알이 박힌 석류 있죠? 저 욕망을 달성해야 커튼이 젖혀집니다. 그 욕망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오늘 짬뽕을 못 먹었으니 나 혼자 가서 먹어야지 뭐 이런 식도 되겠지만 내가 살면서 계속 내 욕망이 밀리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난 이 와중에 짬뽕 먹을 거야. 난 너랑 그래서 헤어지겠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얘 욕망이 파스타이고 나도 짬뽕일 순 있지만 어떻게든 내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사줄게라든지 아니면 너 이게 살이 얼마나 찌는 줄 아니라든지 감언이설이든지 얘가 밀리는 게 낫지 내가 밀리는 게 낫겠어요? 아 그럼 너무 걔가 불쌍하잖아. 뭐 일단은 내 욕망이 중요해요. 그렇게 가짜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 뭐 걔가 밀린다고 개팔자지. 내가 더 욕망의 강함을 어필한 거가 채워지면 그때는 양보가 가능해요. 밀리기만 하는 거는 양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모건 프리만이 나오는 쇼생크 영화 있죠. 거기서 모건 프리만이 억울한지 뭔지 항의도 못해보고 구구로 그 형벌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석방이 돼가지고 그 일자리를 구해서 이렇게 클럭으로 일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죠. 저 화장실 좀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가 없던 듯이 맘대로 가도 돼요. 그때 깨닫는 거죠. 이미 난 자유의 몸인데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는 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욕망이 밀리면 그 단계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1번이 아닌 2번에서 그레이트 밸런스가 나왔다는 건 그냥 애처럼 내 욕망에 충실했었던 그 순간 있죠. 엄마가 뭐 알아듣겠어요. 애가 쨍쨍 울면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라대는지 온통 우는 걸로 대화하던 그때 내 욕망.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특히 앙팡들 이 유아 애들을 0세에서 3세까지 키울 때 제일 핵심적인 건요. 그때그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때그때 밥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욕망이 달성된다라는 건 가르쳐주되 규칙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좋아서 삼시세끼 정확한 시간에 밥 먹이는 게 중요하지 비싼 거 먹이고 뭐 유기농 먹이고 뭐 얼르고 달래고 이거 욕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고 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채워준다라는 건 얘는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0세에서 3세 동안 삼시세끼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경제력만 되면은 부모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어머니들은 돈을 그렇게 애들 학원에 써서 애들을 이렇게 열심히 망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유기농이다 뭐 애들 손으로 직접 갈아준다 그렇게 머리 나쁜 분들이 살림도 오래 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얼른 얼른 사다가 제 시간에만 애들 먹여줘도 애들은 훌륭하게 큽니다. 어떻게? 내 욕망은 채워진다. 퀄리티 있게. 그런데 이때 이때 정확하게 먹여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게 정서예요. 그래서 애가 정서가 불안해서 공부를 못해요. 맞아요. 근데 왜 정서가 불안한지 알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욕망이 지워지거나 언제 채워질지 모를 때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욕망은 정서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서가 안정이 돼야 돼요. 어린애들이 사춘기 때 왜 정서가 불안한 줄 아세요? 성욕 때문에. 사춘기에. 뭐 어떡해. 여자들은 성욕 없는 줄 알아요? 막 멜랑꼴로 분위기에 막 빠지죠. 남자만 있는 게 사춘기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밸런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그 승하할 수 있는 걸 막 존은 뛰게 하잖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뭐 예쁘게 꾸미면서 하고 그거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타이어를 끌게 하세요. 그럼 애들이 지쳐서 공부 못해 아니에요. 시원하다. 샤워하고 나서 공부해요. 즉 욕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거를 배출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다 욕구불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데 포커싱을 하셔야 되세요. 평생 난 짬뽕만 먹을 거야 너 파스타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욕망을 채우면 관대해집니다. 나는 언제든지 짬뽕을 먹을 수 있어. 내가 양보해도 기분이 안 나쁠 때까지 여러분들 욕망을 채우세요. 그 밸런스 그래서 그레이트 밸런스예요. 내 진정한 본능의 소원은 욕망을 채웠을 때 밸런스 이거는 바로 정서적 안정. 말이 좀 거지 같아서 그렇지 그 단어는 그거밖에 없네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그레이트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욕망스럽지 않게 생긴 이 여자 뒤가 얼마나 구린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여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컴한 게 컴하다고 하죠. 차분한 건 뒤에 욕망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이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았는데 컴한 건 뭡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사악한 거예요.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내 욕구불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대전제는 액티브. 이 1번 카드에서 액티브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부터 쭉 왔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 하실 텐데 이걸 1번부터 전제로 스토리를 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액티브라고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은 뭘까요? 응? 우는 거요? 네, 호흡이죠. 호흡을 하기 위한 갈등, 그 고통을 겪어요. 그 숨트임 그게 바로 이제 액티브예요. 이제 트이는 거죠. 왜냐하면 빨대와도 같아요. 일이라는 건 연결을 하는 고리고 미디움이라고 하죠. 이 빨대와 같아서 여기 우리 그 뭐지 빨대 위를 막으면 아래에 안 떨어지죠 물이. 이게 변비 현상이거든요.
너무 변비가 심하면요 토하면 나와요. 위를 뚫어주면 나와요. 그리고 위아래든 아무도 하나 뚫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막힌다라는 거. 즉 이 위아래를 통과해서 호흡을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액티브죠. 호흡을 처음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외부의 갈등 요인을 뚫고 호흡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는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내가 처음 뚫고 가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호흡하는 걸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호흡. 그리고 근데 내가 브리프스 뭐 이렇게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액티브라고 한 거는 모든 행동이에요. 한 번을 뚫고 가는 거. 그 작은 미미한 어떤 행동이지만 이걸 뚫으면서 계속되는 한 번 내 호흡이 터져서 울음을 터뜨리면 배가 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울어요. 그걸 채우면 우리의 밸런스는 맞춰지고 그러면 맛있는 걸 더 추구하게 됩니다. 쾌락주의를 자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규칙이 생겨요. 아, 난 이렇게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서 이만큼 자라고 성장한다.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기본적인 영양소의 기준을 다 세우고 내 공간과 내 삶에 있어서 안정성을 갖게 되면 축을 하겠죠. 몇 시에는 밥 주세요. 몇 시에는 기저귀 가려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때 우리는 교육이란 걸 시작하게 돼요. 나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게 바로 에듀케이션이겠죠.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럼 무언가 외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인연을 맺은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7번이죠. 그런 다음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오는 많은 책임과 의무와 권리와 모든 걸 겪으면서 고통스럽고 환멸스럽겠죠.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을 한번 찾아야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다음에 변화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신다면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나한테 옳은 거 그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 정도를 한번 하실 거고 그러면은 적은 자원 속에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이걸 잘 견뎌내면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지점을 찾게 되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나? 아니요. 또 다른 고통이 생기죠. 절제와 인내로 고통을 견디고 이건 그래서 이건 밸런싱이고 그레이 밸런스하고 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시면 견디다 보니 힘이 생겨서 조금은 잘난 척을 하고 살지만 결국은 또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고 이거 역시도 깰 때 새롭게 성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장이 계속되는 한은 별도 지나야 되고 달도 지나면서 해가 뜰 때까지 스스로를 확인하고 창의적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가꾸는 수밖에 없으세요. 이때 내가 활동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쓸모 있는 거가 영역이 있구나를 확대하시게 되면 확대한 영역을 다시 정리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늙어가니까 늙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걸 추스리게 되는 필터링에 들어가요. 그래서 리본과 콜링이라는 거 운명적으로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해야 될 것들을 찾죠. 그랬을 때 진짜 나의 톱니바퀴가 완성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톱니바퀴인지 몰랐는데 아 이런 쉐이프구나 할 때 톱니바퀴가 나오면 톱니바퀴는 모양 자체가 들어간 데가 있고 나온 데가 있죠. 이게 이 결함 자체가 바로 다른 톱니바퀴와 맞물리는 지점이에요. 즉 여기까지 와야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인연을 맺습니다. 이게 인연이에요. 내 톱니바퀴가 이따위로 생겼으면 여기에 맞는 톱니바퀴가 옵니다. 맞으면 그때 어떻게 되죠? 이제야 작동이 되겠죠. 어떤 기계를 돌릴지는 우리는 몰라요.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동이 되는 그 순간에 진짜 제대로 무언가 시작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모든 제로 베이스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0번이죠. 0번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와도 똑같습니다. 이 뱃속에 계속 있으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죽어도 나오고 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게 바로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상황. 우리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beginnings입니다. 시작이죠. 그 시작에 가장 핵심되는 거는 leap of faith예요. 그냥 믿음을 갖고
뛰쳐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0번에서 21번까지 삶의 패턴, 가장 큰 메이저 구조를 얘기 드린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다면 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22번까지 하는 메이저고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좀 정신이 없었나요? 근데 21번부터 0번까지 오면서 처음엔 좀 어리둥절 하셨겠지만 이 패턴이 왜 흘러가는지는 이해는 되셨죠. 왜 비기닝이고 왜 마지막이 월드가 뭐 세상 다 이뤘다가 아니에요. 월드까지 꾸역꾸역 갔더니 이제 톱니바퀴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우리도 몰라요. 어떤 기계의 톱니바퀴인지를 알아내는 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한 아웃풋에서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시계의 톱니바퀴일 수도 있고 큰 기계의 톱니바퀴일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한 장난감의 톱니바퀴일 수도 있는데 이 톱니바퀴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혼자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동하기 위해서예요. 그 톱니바퀴 나의 진정한 쉐이프를 발견하면 여기에 맞는 사람들과 협력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협력이 얹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쉐이프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협력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협력한다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뭐 좋은가요? 뭐 오래 동업할 수 있나요? 동업은 삼국지 시대 끝났어요. 뭐 간호 조조 장비도 아니고 뭐 오래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꿈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나와 톱니바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지금 맞춰보는 상황인데 계약서가 중요하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맞춰본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서로 책임진다라는 그 동의가 없으면 동업은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뭐에 그 쓸모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패턴 없이 계속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한다는 건요.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노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 상황만 벌어져요. 그런 불합리함을 직장에서 늘 당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온 분들은 대체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왔지. 왜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요? 쟤는 왜 노나요?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지금 톱니바퀴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오신 거지. 그거 고민 안 하는 애들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되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백조를 날리고도 신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유형은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보니까요.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어머니들이 애들 잘 키우셔야 됩니다. 0세부터 3세. 이 시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육아휴직은 딱 0세에서 3세까지만 내시고 그 다음은 애 깔아놓으셔도 돼요. 이때 욕망이 잘못 주입이 되면 아주 그거 뭐죠? 아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 뭐라고 하죠? 아귀 맞죠? 응,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의 가정환경이 어렵고 잘 살고는 아이는 모르는데 굶기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아무튼 그때 너무 배고픔을 느낀 애들은 안 됩니다. 그 원초적으로 참 먹는 것과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그 식욕으로 가지 않고요. 다른 데 꽂히면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자, 두 번째 구조 마이너 아카르나. 예. 이 절대 올해 오늘까지 끝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건 예. 뭐 나중에 보충 수업하죠 뭐. 괜찮죠? 예. 예, 뭐 어떻게든 끝내드릴 테니까. 어쨌건 매일 여기 또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끝낼 시간은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이 마이너 아카르나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이 숫자이고 사원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이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사원서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삶의 패턴,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의 어떤 몫이 되는 것까지의 어떤 스토리였다면 마이너는 그 일상일상이 일어나는
요소의 디테일한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타로의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메이저는 명리학적인 거하고 되게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그쪽은 모르지만 큰 굵직한 주역이라든지 명리학에서 보면 큰 틀이라는 거, 생로병사 뭐 이런 것처럼 큰 흐름은 상당히 비슷한데, 이 마이너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부터 10번까지의 사원서의 조합인데, 특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원즈라고 하는 거는 불에 해당되는 원소죠. 근데 불이 파이어가 아니고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적 온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불이 왜냐면 어떤 불이냐면 왜 이렇게 뭐 그 토치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해서 그 부싯돌 같이 해가지고 불씨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 그 스파클이 나서 나오는 그거 바로 이게 원지예요. 그것만 있으면 큰 불도 될 수 있고 작은 불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파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전제예요. 큰 불, 작은 불, 뭐 촛불, 형광불, 뭐 산불, 뭐 모든 종류의 불이 있는데 그 모든 불의 시작은 바로 이 스파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요인이 되는 게 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원지의 가장 핵심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대기에 이 뭐지? 나뭇잎 같은 게 새싹이 있는 게 뭐냐면 죽은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 힘, 그리고 모든 어떤 씨앗을 가르고 잎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딱딱한 힘을 땅을 이렇게 뚫고 나올 때는 나선형으로 뚫고 나옵니다. 불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예요. 직진으로 올라갈 수 없겠죠. 그렇게 야들야들한 게. 그러면 조금씩 파고듭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서 쭉 그 불도저 이렇게 그 돌아가는 것처럼 그 용술처 요법으로 땅을 서서히 부드러운 면을 향해서 뚫고 나왔을 때 위에서 딱 터지는 그 힘.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부싯돌을 여러 번 쳤을 때 그 마찰처럼 그 힘이 필요해요. 스파크 그냥 요즘 뭐 라이터처럼 탁 하는 걸 하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불씨를 걷어내거든요. 즉 고생, 힘듦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 공부, 현실적으로는 노력, 그리고 결과를 내기 위한 많은 고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저는 일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일이고 돈 버는 거, 직장, 커리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걸 하는 것도 지금 일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일이에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모든 걸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노력을 들였으면 그 노력이라는 거 애씀, 힘듦, 그리고 무언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어떠한 리듬과 이야기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저 끝에 2번에서부터 스토리를 보시면 되세요. 멀리 바라봅니다. 이거는 아웃풋을 내기 위한 전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올바른 아웃풋을 내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원즈는 맨 처음에 모든 걸 시작을 할 때는 저 멀리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세요. 당장 착수하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 보시면요. 당장 착수하는 단계는 3번 정도도 아니고 4번까지 가셔야 착수가 되세요. 그럼 2번, 3번은 계속 재고, 재고, 또 재고. 2번은 먼저 멀리 보고 지구봉을 들고 있죠. 아주 장기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멀리 보고 어떠한 노력을 시작할지를 가늠하는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시면 세 개의 나무를 세우고 저 멀리 바다를 봅니다. 일단은 어느 한 곳으로 축소가 됐어요.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4번으로 가셔서야 오픈, 착수라고 해요. 이제 대문 연 거예요. 이제 내가 뭐 할 거다 겨우 발표한 정도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뭐 오픈은 했어요. 그래서 문까지는 열었는데 그 안에 실상을 보니 뭐 그냥 고군분투예요. 5번을 보시면 뭘 하는지 모르지만 어수선하죠.
이 단계가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겪는 거예요. 이쯤에서 대부분 관둡니다. 번잡해서. 실패해서가 아니고 생각한 거랑 달라서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덜 힘들게 하려면 바로 2번, 3번에서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2번, 3번으로 돌고 2번에서 5번으로 계속 도는 게 바로 아웃풋을 못 내는 전형적인 패턴이고 아웃풋이 나오면 6번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원지에서의 리듬은 2번에서 6번까지면 끝나야 되는데 왜 그 뒤가 있냐면 이 6번이 의미하는 거 제가 뭐 이거 보면 뭐 장원급제 카드다 뭐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데 말을 타고 명예의 이 면류관을 쓰긴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된다 소문만 났을 뿐이에요. 명예요 명예. 입증만 됐을 뿐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입증이냐면 이 어수선한 걸 타파하고 아무튼 한 단계를 넘겼다라는 거지 어떠한 것도 지금 아웃풋이 나온 건 없는 상태세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전쟁터에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전쟁터로 나가는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실 수가 있어요. 전쟁을 끝내고 승리해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용기를 얻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양면적 해석이 가능한 게 6번 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7번으로 가면 그래도 그 전에는 여러 사람이 막 둘러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했는데 이 단계가 끝냈을 때는 철저하게 혼자 쌓아야 되는 단계를 거치시게 되세요. 나 혼자 일당 100으로 해야 되는 단계. 직장으로 치면 이제 대리입니다. 대리가 거의 회장급이죠. 일하는 수준 보면. 회사 걱정도 대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신입사원 때와는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6번은 이제 뭐 대리 달고 승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는 좋은 애 신입사원이고 7번쯤 되면 이제 막강 초 울트라 슈퍼 대리가 됩니다. 일당백으로 열심히 해요. 심지어 잘 매니지먼트도 해요. 대신 이 막대기의 길이를 잘 보셔야 되세요.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못하는 분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퀄리티, 완벽, 대리는 이딴 거 추가하시면 안 돼요. 주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휘뚜루 마뚜루든 어쨌든 헤쳐나가는 게 이 단계에서 내공이 필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쪽 그림으로 와서 8번.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8개의 가지가 쫘르르 와요. 어떤 단계냐면요. 우리가 일을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존재가 없어지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날 휘두르죠. 사방에서 바로 나의 이 흔적이 없어지는 시기를 의미해요. 일에 치인다라고 해요. 대부분 이쯤에서 관둡니다. 내 존재가. 사실 매 순간 회사를 사퇴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사퇴하는 단계가 이제 5번 카드에서 여기가 안 맞는가 봐.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난 제가 싫어해서 관두는 분들. 거기서 참고 넘어가서 승진하면 그때는 그럼 내 직장에서 이만큼 뭐 컸고 그랬는데 일당 100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도 처음에 헤쳐나가는 건 재밌어요. 그러다 이제 내 존재가 없어지고 일만 남아있을 때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 회사 관둡니다. 데미지를 입죠. 어디에 입어요? 머리에 입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회의가 오고 뒤에 일은 쫙 깔려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일을 헤쳐나갈 수는 없어요. 산재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끝까지 이걸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대부분 또 이직을 하거나 뭐 커피숍을 차릴까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시면 일이 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의 착각은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거 착각이라는 거죠. 일을 잘하면 일이 많아집니다. 네. 요리 잘하면 이렇게 어디 가서 밥 할 일이 많고요. 청소 잘하면 청소할 일이 많아요. 일 잘하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일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맨 처음에 내가 스파크를 잃었을 때 왜 이렇게 이 불을 일으켰는지 하는 그 초심을 잃으면 일은 우리를 화마처럼 잡아먹어요.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거가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성과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실 때 저는 정말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 암 걸리시겠네요. 누구 좋으라고? 응. 조연아 같은 회장 좋으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회사는 뽕바를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A4용지 훔쳐오고. 어, A4용지 너무 갖고 싶어요. 총무팀에 가면 막 이렇게 있는데. 어, 그때 많이 갖고 나왔는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갖고 싶은 건 폭사기. 왜 이렇게 칼라 복사하고 싶은 게 많은지. 자원을 활용하러 들어간 거지. 어, 무슨 타고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일을 갖고 있는 거 CEO 단계입니다. 참 그 속상한 게요. 아, 50이 되신 분들이 와서 정년은 다가오고 이제 임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사이에 계신 분들 고민이 참 듣기가 애잖아요. 임원이 된들 뭐 어쩔 거고 임원이 안 된들 뭐 어쩔 거고 퇴직금 빨리 받아서 더 많이 받아서 프랜차이즈를 할까 이것도 참 애잔하고 평생 직장을 다니시는 내내 내 걸 준비할 생각만 하세요. 이 이야기를 직장에서 미생 단계로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미생 단계는 미저러블하게 끝납니다. 자, 이 단계를 새로운 스토리로 찍으면 셀프 임플로이어가 된다는 전제에서 이걸 찍어보세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두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는 회사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세 번째 단계에 갑니다. 자, 하나는 회사를 위한 성과를 두 개는 나를 위한 성과를 주세요. 자, 네 개를 세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졸라 좋아 보이는 것만 하세요. 회사의 상사의 말에 절대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 내 뜻을 거기서 펼치고 지랄이야. 상사가 A를 하라고 하면 A가 맞습니다. A. 분명히 상사는 내일 말합니다. B를 하라고. 역시 B일 줄 알았어요. 갈등 느끼지 마세요. B로 가세요. A도 배우고 B도 보고 난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이런 새끼만 내가 계속 다룰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일당 100이에요. B를 열심히 하는데 C를 하라고. 역시 C. A, B, C, D 배우고 나온다 생각하세요. 왜 거기서 내 의견을 표출해요? 그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4번 카드예요. 5번 아시겠죠? 대문만 열어놓으세요. 마음 주지 마세요. 5번 인간 갈등? 베개 싸움 같은 거예요. 진지하지 마세요. 약간 화를 낼 필요는 있어요. 왜 나한테 늘 이런 것만 시키시죠? 하지만 더 많은 일을 줄까 봐 고민하셔야 돼요. 적정하게. 하지만 너무 내 월차 쓰고 휴가 쓰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그래서 이게 이 5번 그림이 너무 고민하고 보면 산만하고 복잡하고 이 관계를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약간 그 논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칠게. 너 이렇게 다가와. 나 이렇게 칠게. 이러면서 계속 일하는 척 하시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와 오늘 너무 일 잘했다. 안녕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진지하게 받아치면 이상한 거죠. 우리 직장에서 난 대충 빨리 하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오늘 남아서 이걸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젊음이 아깝죠? 어우 진 아깝지. 난 가고 싶은데.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온 사람 회사 다닐 때 제일 싫어했거든요. 저랑 제일 친했던 동료는 어떤 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조용히 이렇게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정말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컴퓨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왜 자기 개발 꼭 해야 돼요? 난 싫은데. 너무 와닿더라고. 나도 되게 싫어. 그쵸? 우리 자기 개발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둘이 맨날 가전제품 카탈로그나 보고 막 이랬는데 왜 내 개발 내 좋은 거나 하지 왜 회사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한 대리 이거 해 그럼 아 네 열심히 하는 척 그럼 저쪽에도 눈치 좀 까고 그럼 이거 했니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막 이렇게 연극하듯이 이렇게 칼 이렇게 대고 일찍 퇴근하시라고요. 야근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야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5번을 보내실 때 극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국으로 다니면 어쩌면 대리까지는 땁니다. 6년 안에 따요. 누가 나보다 먼저 대리가 됐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됐다. 어쩜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병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년 안에 대리 못 따면 떠나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되면 즐기세요. 그런 다음에 일이 몰아칠 때는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일이 몰아칠 때 내가 받아쳐야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일 빨리 나가요. 억울해서. 알아줘서. 누가 안 했나? 중요한 건 빨리 서울까지 가라는 거지 부산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서울 가라 부산 가라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일을 두고 골머리를 싸맵니다. 내 걸 준비하려고. 저 일은 저 밖에 널브러두고 저 일을 어떻게 할까 골머리 썩는 게 아니고 저 하나 달랑 내가 쥔 거 있죠. 이제 나갈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내 걸 준비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을 때 이 그림은 해피해지는 거예요. 저 뒤에 자원을 놓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 많은 것들을 이구지구 가는 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셀프 임플로이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직장 다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과 시기는 모두 모두와 다르겠지만 그 역할을 찾아낼 때까지 제발 직장 관두고 새로운 걸 찾지 마세요. 직장에 다니시면서 뽕빠를 내시면서 본인 걸 찾으세요. 그리고 고민하는 동안에 무조건 돈을 버시면서 고민하세요. 알바를 하시든 뭐 고민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불, 스파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신 거지 이 나도 모르게 커진 불에 내가 먹히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원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는 스토리와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스토리는 이렇게 달라져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휘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건 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짓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남들한테 상당히 파쇼적으로 하거나 민폐를 주거나 또는 강요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나를 위해서라면 목소리를 못 내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는 건 되게 떳떳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제가 너무 시니컬합니까? 그래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저보고 삐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바른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저희 오빠가 그래요. 청렴 결백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뭐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강요하는 게 싫어요. 저한테도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싫어요. 세상은 이런 게 기준이다. 이를 위해서 이래야 된다라는 거 뭐 잘 됐으면 좋겠네. 근데 그걸 하지 않을 때 비난받는 게 싫다라는 거죠. 어쨌건 여러분들이 제 시니컬한 이야기를 듣는 건 뭐 여러분들 팔자니까 받아들이시든 않으시든 근데 제 말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항상 상담 끝에 아주 진지하게 얘기한 다음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우아하게 말하고 나갈 때 꼭 그래요. 그래도 내 말 듣는 게 좀 나을 텐데 안 들으면은 싫어요. 제가 또 그래야 내 편을 더 많이 만들 수 다 회사 간두고 나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컵이에요. 오늘 다 하지 못해서 좀 밀려서 커리큘럼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마무리는 다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끝나는 시간은 꼭 지켜드려요. 예. 저도 목요일 밤을 즐겨야죠. 즉 이 컵이 두 번째 나오는 원소인데 원주가 그 불씨앗, 나한테 원동력이 되는 그 무엇이었었다면 컵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컵 자체가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컵에 담기는 게 바로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은 오감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에이스예요. 아까 첫 번째 에이스의 원즈를 얘기를 드렸는데 에이스 카드 4장이 이 사원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스의 이 원지의 손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컵은 보세요. 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 보살 같은 손을 하고 있죠. 하나는 주먹을 쥐고 있고 하나는 피고 있어요. 자, 주먹을 쥐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냐면 다른 카드와 비교하면 명명백백히 드러나죠. 스워드는 어디가 보이죠? 손등이 보이죠. 원즈는 손바닥이 보였어요. 자, 속을 보인다라는 건 뭐죠? 욕망을 의미해요. 이걸 보인다는 건 뭐죠? 경계, 방어. 즉 우리의 표면적인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감정은 이두저도 아니에요. 손을 피고 있어요. 손가락은 몇 개죠? 다섯 개죠. 오감을 의미해요. 다섯 개의 오감을 자연스럽게 피는 행동이 바로 관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가 타로 수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감각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카드를 보면서 오감으로 느끼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얼마 전에 엊그제 힐링 캠프 보니까 뭐 감성을 키워라. 요즘 감성이 뭐 또 새로운 키워드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감성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잘못 오해해요. 그 감성을. 감정하고 감성 아주 다른 거거든요. 감각을 피우고 감성을 키우는 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진짜로 오감부터 키워야 돼요. 우리 몸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감으로 느껴라. 뭐 이렇게 컬처를 보고 뭐 이렇게 보고 느끼고 뭐 좋아. 이건 여기만 느끼는 거예요. 진짜 감각은요. 공감각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입에 쑤셔 넣어보고 만져보고 목구멍에 쳐넣어보면서 걔네들은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처럼 순수하게 이거에 편견 없이 다가갈 때 오감이 생기는 거지 뭘 좋은 앤 많이 느끼라는 거 그거는 오히려 가짜 감성을 만들 아주 나쁜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만 써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오감을 느끼면요. 모든 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이를 보면서 이미 나는 오이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는데 오감을 느껴야 돼. 막 이렇게 먹을 순 없잖아요. 이 거칠함을 느껴. 이게 아니에요. 이 편견이 내 오감에 어디를 자극하는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우고 감성을 키우는 거를 진짜로 몸으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애정이 깊어지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합니다. 남녀관계가.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이 사람을 느끼는 건. 만지고 물고 빨 때 느끼는 거거든요. 뭐더라? 뭐야? 정신으로 하는 사랑 뭐죠? 하도 안 쓰니까 모르겠네. 예. 뭐에 써먹으려고요? 그것도 쓸 때가 있겠죠. 그거는 오감이 완성이 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소설 중에 하나가 골드문트 앤 나르치스라는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이 있어요. 자, 정신이 먼저냐, 뭐 욕구가 먼저냐, 뭐 골드문트, 황금 입술, 얼마나 육감적입니까? 나르시즘, 스스로에 대한 나르시즘, 이 이론과 이성에 대한 나르시즘. 이 두 가지 명백한 캐릭터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공존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이냐? 골드문트가 우선이에요. 책 제목이. 나르치스 운트 골드문트가 아니고 골드문트 운트 나르치스예요. 즉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오감, 감각. 이 감각의 생계가 깨어나야 그 다음에 플라토닉 가는 거지. 거기에서 정신적 사랑도 이 감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플라토닉. 그 뭐 손도 안 대는 게 플라토닉인 줄 아세요? 병신이지. 그건 불감증이고 그 이상하게 그건 그냥 무성애자고 한마디로 우리가 애정을 갖는 모든 거는 오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보고 막 너무 막 행복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오감으로 그 관심이가 흥미가 간다는 거 오감으로 느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레이트 밸런스도 내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도 오감이에요. 그 단계가 돼야지 감성을 키우고 키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키울 거예요. 뭐 멜랑콜리한 음악 들으면 감성 키워야죠. 아니 우울해지기만 해요. 그 드라마만 쓰고 그 이상한 소설만 읽는다고 감성이 키워지지 않아요. 뭐 영화 많이 보고 뭐 뭐야 공연 많이 본다고요? 돈만 나가요. 오감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처음엔 담백한 맛에서 단맛에서 녹아나면서 이 촉감이 혓바닥이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 하나하나의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오감이지 쑤셔 넣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감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제로베이스에서 펼칠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감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컵에서 다섯 개의 줄기가 나오죠. 바로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퍼져나오는 이 오감, 이 오감을 통해서만이 바로 컵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원즈, 왜 엄지를 세우고 이걸 잡고 있느냐? 한마디로 내 속 안에 있는 걸 펼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 욕망이 뭐냐면 하고 싶다예요. 그냥 액션. 난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내 욕망을 처음으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스워드는 전략적인 거거든요. 움켜줍니다.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의지는 나의 의지는 무엇이야 말하는 순간 병신 같죠? 말하지 않는 게 의지예요. 숨기는 거. 끝까지 나 혼자 갖고 그리고 키핑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돈인데 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움켜쥐고 있죠. 놓치면 안 되니까. 어퍼튜니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잡아야 될 것들, 표출해야 될 것들, 보여줘야 될 것들, 숨겨줘야 될 것들이 말하는 게 사원서예요. 그렇다면은 1은 원즈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컵은 바로 이 오감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제는 나는 다른 무엇은 나의 외부의 모든 것과 소통하겠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계약관계에 들어갑니다. 모든 단계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세요. 계약을 먼저 시작해요. 그게 2번이세요. 무엇을 계약하냐면요. 내가 이 컵 안에 담고 있는 감성, 그 저쪽에 컵 안에 갖고 있던 감성을 공유하고 교감하겠다. 세상과 내가 인연을 맺는 그 무엇과 무엇이든가 내가 공감과 교감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컵의 단계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2번에 조차도 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에이스 오브 컵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감과 교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 못한다면 이 단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스 컵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교감과 공감을 전제로 공감과 교감은요. 너 그래? 나 느꼈어? 좋아. 이게 아니에요. 난 철저하게 제일 이해하겠다. 너도 날 철저하게 이해하라. 이건 약속이다예요. 그 노력을 서로 하겠다라는 약속이 됐을 때 서로 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하지 않고 보는 게 먼저예요. 공감은 야 이거 느꼈냐? 막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널 이해하겠어. 비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어.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계약이 공감과 교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서로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 너무 일치해 이런 거 오래 못 가요. 그 남자도 영화 좋아하고요. 저도 영화 좋아해요. 100만 인구가 영화를 좋아해요. 한 영화가 잘 되면 세네 번을 보는 이런 미친 국민들이 사는데 영화 보는 취미가 같다고 결혼할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가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를 이해한다를 내가 전제로 깔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서로 교감할 것, 공감할 것을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축제예요.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쌓고 무언가 놀이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을 합니다. 마냥 무작정 노는 거 아니에요. 높이 컵을 들고 있죠. 뭐예요?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컵을 아래로 놓으면
컵이 안 보이거든요. 야, 네 컵 까봐. 내 컵 깎게. 다 올립니다. 어,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바로 축제죠.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이 컵은 인간관계에 된 거기 때문에 어우,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어쩜 좋아. 밤을 새도 이렇게 씹으려도 씹으려도 즐거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컵의 시작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 드린 원지라든지 컵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컵은 단언컨대 제 두 레고 다리를 걸고 얘기를 드리지만 컵의 단계까지도 못 간 분들이 태반이세요. 2번 컵. 정확하게 내가 이걸 주고받겠다는 계약을 하고 시작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고민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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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